파5에서의 찬스. 야, 이것만 잘 붙이면 버디를 할 수가 있어. 버디 버디. 아, 안 돼. 아씨, 이럴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아니, 나 어떻게 된 게, 뒷땅만이면 탑볼이야. 아무 잘 치면 뭐하냐고. 탑볼? 뒷땅. 왜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지? 스트라이크 잘 맞고, 셉컷 뭐 그럭저럭 하는데, 왜 그린 앞에만 가면 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왜 대가리를 깔 수밖에 없는가? 깔 수밖에 없냐고. 아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샷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보통 필드에 가셔가지고 내가 드라이버가 되게 안 맞는 날이 있고 아이언이 안 맞는 날이 있고 뭐 하나가 안 맞는 날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드라이버도 잘 맞고 아이언도 잘 맞는데 숏게임을 하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팅을 잘하려면 숏게임을 웬만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숏게임을 해서 근처까지 좀 갖다 붙여놔야 되는데 뭐 간혹 뒷땅을 치고 탑볼을 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생크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웬만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거리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통 적당한 거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숏게임과 그 다음에 정확한 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파나 보기 버디 뭐 이런 걸로 끝내기 마련인데 잘 못하는 분들은 보통 왜 우리가 탑볼이 나고 뒷땅이 나고 생크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하필이면 볼에 대가리를 까느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희 요 밑에 보시면 카페 주소도 있고 오픈 채팅창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골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잘 모르시는 점들을 싹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나 아니면 매니저분들이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이걸 끄고. 배꼽이 나왔는데. 그거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쇼게임이라고 하면 거의 뭐 스코어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잘 치고 아이언을 아무리 잘 쳐봐야 온그린이 되지 않아서 퍼터 하기 전에 숏게임을 할 때 실수를 한다면 뭐 오비도 안 했는데 뭐 따블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뭐 심한 경우 양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버 아이언은 그냥 평소대로 연습을 하시되 좀 더 숏게임에 좀 특화를 시켜라. 숏게임을 좀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뭔가 그 정해진 룰을 그대로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실전에 대비하시면 아주 커다란 실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탑볼이 많이 나오고 뒷땅이 나오고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뒷땅과 탑볼은 거의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쳐서 여기가 공이라 이거예요. 이 공보다 밑에 있는 지면 이쪽을 치면 뒷땅이 되는 거고 이걸 안 치기 위해서 살짝 올라가면 이 지금 웨지가 있는 곳이 최저점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탑볼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뒷땅과 탑볼은 형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크는 보통 짧은 클럽일수록 많이 나타나는데요. 짧은 클럽일수록 요 공간이 너무 좁아지다 보면 스윙을 하시면서 이렇게 돼서 이 오른쪽 허벅지가 클럽이 들어오는 곳을 방해하게 되니까 원래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허벅지가 방해해서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생크가 나겠죠. 생크가 안 나려면 이렇게 깎아쳐야 되죠. 깎아치면 볼이 또 많이 뜨고 그래서 거리 조절하기가 되게 힘든 건데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숏게임의 기본은 거의 그냥 제 생각은 이 오른손을 이렇게 던지는 게 그냥 기본적인 정석이라고 봅니다. 왼손으로 우리가 거리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쇼게임의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어렸을 때 망까기 아세요? 망까기? 돌멩이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비석치기. 뭐 어떤 동네는 비석치기라는 얘기를 했고, 망까기. 우리 동네는 망까기라고 했는데, 망까기 식으로 내가 어디를 떨어뜨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른손이 거의 이런 식으로
각도. 웨지의 샤프트와 내 오른손목의 각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샷을 할 때 이 페이스가 그대로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볼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치고 나서 이 페이스가 몸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는 경우는 낮게 가는 경우고요. 보통 치고 나서 페이스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높게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활용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낮게 쳐야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거는 벌써 틀렸죠. 왜? 낮게 가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치는데 볼은 높게 가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높게 가는 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또 낮게 가게 되니까 그게 두 개가 아다리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클럽으로 볼을 칠 때 낮게 칠 때와 높게 칠 때의 어떤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보통 여기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20m 숏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클럽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낮게 가서 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것과 낮게 가는 거,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렇게 올리시 치는 거와 낮게 치는 거, 이 백스윙의 그 정점에서 헤드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여기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낮게 가고,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반대로 볼을 치고 나서 높게 되어 있는 거는 볼을 치고 나서 약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 낮게 갔던 거는 다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게 갈 거예요. 낮게 낮게. 결국에는 낮게 치는 어떠한 볼들이 낮게 가는 공이 되고, 낮게 가는 대신에 샌드웨지나 이런 걸 치면 당연히 스핀이 많이 걸릴 거고, 높게 치는, 높은 곳에 치는 거는 볼이 좀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뒷땅이 나거나 탑볼이 나거나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낮게 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낮게. 낮게 낮게 치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뒷땅이나 탑볼에 위험이 없다 그러면 좀 높게 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론 낮게 칠 때는 일정한 곳을 떨어져 가지고 좀 굴러가야 되니까 좀 스핀이 좀 많이 먹더라도 굴러가는 거를 미리 앞쪽으로 봐야 될 것이고, 높게 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덜 굴러갈 테니까 좀 더 멀리 쳐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낮게 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들고 있는 건 58도 웨지고요. 볼의 위치는 중앙보다 살짝 우측에다 놨습니다. 자, 낮게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낮게 치게 되면 20m를 치더라도 보통 지금처럼 좀 많이 런이 생깁니다. 물론 뭐 골프존 GDR이 일단 그냥 일반적인 평지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있는데, 낮게 치는 경우는 낮게 가서 이런 식으로 낮게, 낮게 가서 낮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날아가겠죠. 발사각도 22도밖에 안 돼요. 다시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볼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게 뭐 어떤 그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그린은 좀 많이 굴러가는, 빠른 그린은 많이 굴러갈 것이고 빠르지 않은 그린은 좀 덜 굴러갈게요. 다시 한번요. 낮게 가서 낮게 치는 거예요. 낮게 가서 낮게. 이렇게 낮게 치면 장점이 뭐냐면 접근하는 그 각도 자체가 낮은 각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뒷땅 탑볼 이런 게 좀 잘 안 나요.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치게 되니까 이 페이스가 똑바로 가면서 더 스핀이 좀 더 많이 먹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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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하게 쳐주세요. 낮게 낮게 치면서 단호하게 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그 절 짧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갈 정도예요. 낮게 낮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지금도 봐도 세게 치는 것 같은데 거의 20m 정도밖에 안 가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낮게 치는 샷이고요. 높게 치는 샷은 똑같이 자연스럽게 한 만큼만 하는 이런 샷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쳐보겠어요. 요거는 이제 볼의 위치를 너무 우측에다 두지 않고 요번엔 중앙에다 둡니다. 중앙 정도에다 놓고 들고서 이런 식으로 퍼주면 실제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많이 굴러가지 않아요. 얘는 높게 치는 샷이니까, 그죠? 지금 보면 상황이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낮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뽕 떠서 가게 하는 샷이 굉장히 중요한 샷이고, 아, 장애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평지여서 낮게 쳐야 되겠다 그럴 때는 뒷단과 탑볼의 염려가 좀 많을 때는 이렇게 치시면 되겠어요. 낮게 낮게. 그래서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치면 뽕 떠서 이렇게 싹 굴러가죠. 그러니까 낮게 치는 거와 높게 치는 거를 내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낮게 치는 경우는 프린지나 이런 데에서 뭔가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은 낮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의 소 등 긁어주기 탑법. 그래서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긁은다. 수평으로 긁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실수를 좀 덜 하게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웨지라는 것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피칭 웨지 같은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라. 피칭 웨지로 굴리는 게 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볼을 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빼는 샷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치더라도 똑같은 세팅으로 하고 이번에는 볼을 살짝 왼쪽으로 이동해 놓을게요. 중간보다 볼이 하나 정도 왼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똑같이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당겨서 치면 볼이 좀 더 많이 뜹니다. 똑같은 스윙을 하는데, 똑같은 스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볼이 왼쪽에 있고 백스윙의 크기도 이렇게 똑같으면 볼이 훨씬 더 많이 떠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무슨 벙커나 무슨 장애물이 있는데 확실히 띄워야 될 때는 굳이 뭐 클럽을 살짝 열어도 되고요. 안 열고 그냥 냅둬도 되는데 볼의 위치를 살짝 왼쪽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살짝 까더라도 이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볼이. 왜냐하면 스핀이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약간 깠어요. 자, 들어서 이런 식으로 땅 치면 실제로 런이 별로 발생하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어떠한 백스윙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치는 걸 보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열고 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볼을 중간 지점에다 놓고 앞쪽으로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높게 높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정확도가 높은 건 아까 얘기했던 살짝 볼을 우측에다 놓고 낮게 낮게 치는 거. 이번에 핸드 퍼스트가 확실히 되죠. 낮게 낮게 단호하게 쳐주는 거. 이게 이제 고수들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치는 게 두 번째로 정확도가 높고, 어쩔 수 없이 벙커나 뭔가가 있어서 약간 뛰어쳐야 된다 그러면 볼의 위치를 살짝 왼쪽에다 놓고 클럽을 살짝 열든가 하면 발도 살짝 뒤로 빼줘야 되니까 살짝 연 상태에서 똑같은 스윙을 해서 밑을 살짝 긁은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스윙을 해도 약간 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치는 샷들은 방금 했던 왼쪽에다 놓고 클럽을 열고서 스윙을 이렇게 치는 샷들은 우리가 연습을 좀 통해서 아, 이게 일반적인 샷보다는 좀 더 멀리 치려면, 똑같은 크기를 치려면 스윙을 약간 좀 더 크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볼이 좀 더 뜨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시고, 런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항상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낮게 낮게 갈 때는 뒷땅 탑볼이 좀 염려가 되는 곳에서는 볼을 너무 중앙보다는 살짝 우측, 가운데에서 한 하나 정도 우측에다 놓고 약간 핸드퍼스트로 한 다음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낮게 낮게 거의 수평으로 긁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른손을 샤프트하고 일정하게 유지시켜라. 요게 낮게 낮게. 그 다음에 볼을 한 중앙쯤에다 놓고 요번에는 평범하게 치되 마찬가지 샤프트와 오른팔을 위치시키고 정확하게 그냥 백스윙한 만큼 피니쉬하는 느낌으로 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을 살짝 왼쪽에다 놓은 상태에서, 중앙보다 왼쪽에다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윙은 볼을 띄우는 스윙이라 약간 덜 가니까 그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요 세 가지가 오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실제로 연습 그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레슨은 사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쇼게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어떤 노하우가 다 다르고 뭐 기본적인 몇 개만 있을 뿐이지 노하우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어떤 영상을 봐서 익히기보다는 실제로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올렸던 뒷땅 탑볼 안 치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낮게 낮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낮게 낮게, 높게 높게,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깎아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드렸는데, 연습장에서 무슨 뭐 맨날 드라이버 아이언 이것만 주구장창 치지 마시고 가끔은 저는 쇼게임 연습을 조금만 투자하시면 스코어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걸 꼭 한 번씩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뒷땅 탑볼, 왜 나는 필드에 가서 대가리를 이렇게 치는지, 대가리를 안 치는 연습을 좀 하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스코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김프로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를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